Z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Z를 모래시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Z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Z도 각 방향이 먼저 어디가 가느냐가 다르기도 한데 자,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저는 항상 그냥 박스가 너무 많다 싶으면 Z를 가끔 집어넣는데 Z도 마찬가지로 두 박자에 맞춰서 갑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Z도 마찬가지로 박스 갈 때처럼 시선을 꼭 1, 2, 3, 4, 5, 6, 7, 8 가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. 근데 강사님이 큐를 봐야 되잖아요. 다 보지 마시고 다 볼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1, 2, 3, 4, 5, 6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큐 사인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1, 2, 3, 4, 6, 7, 8 하면서 보세요. 그러면 다음 큐 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아, 나 모르겠어. 그러시는 분들은 1, 2 여기서부터 살짝 보면서 강사님이 큐 사인을 봐야 되니까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보세요. 근데 혼자 연습하시는 경우 시선을 먼저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1, 2, 3, 4, 5, 6, 7, 8 아시겠죠? 자, 박스 갈 때처럼 박스 갈 때처럼 박스 1, 2, 3, 4, 5, 6, 7, 8 갔잖아요. Z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쪽 방향 먼저 시작을 해요. Z도 마찬가지로 자, 1, 2 내려갔을 때 내 손에 박는 게 나아요. 차라리 1, 2, 3, 4, 5, 6, 7, 8 가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X 알려드릴게요. X X는 제 채널에 숨바꼭질 영상 있죠? 아스트로의 숨바꼭질 그 영상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X로 시작할 거예요. 나나 1, 2, 3, 4, 5, 6, 7, 2 바로 들어가는데 제가 X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X도 연습하실 때 똑같이 박아도 내 손에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1, 2, 3, 4, 5, 6, 7, 8 시선 보시고 가는 방향 시선 보시면서 올라오시고 1, 2, 3, 4 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1, 2, 3, 4, 5, 6, 7 X는 맞는데 박스와 다르게 박스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. 근데 X는 모양이 달라지진 않지만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. 1, 2, 3, 4 여기서 많이 가야 되잖아요. 여기서 어깨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반대를 갈 때 엄청난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모든 동작을 할 때는 약간 약 강이 있어야 돼요. 자, 강, 약, 강, 약 이렇게 주는 힘 조절을 살짝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, 페달 굴리면서 X 1, 2, 3, 4 그대로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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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브레이크 잡으시고 그렇게 X를 많이 연습하시면서 가는 시선이 항상 중요하고요. 내려갈 때 항상 핸들에 살짝 옆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제일 예쁜 동작이 나올 거예요. 1, 2, 3, 4, 5, 6, 7, 8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